혹시 영철이라는 분 아세요 혹시? 영철이 누군데요? 요새 대세인데 그분 뭔데? 나는 솔로다에 나오셨고 좀비 트립인가? 아, 그거 뭐고, 그거, 뭐, 명언만 시하고 뭐 붙고 싶다고 그거 어떻게 했는데, 봤어요? 사람, 저 명언만 그 구독, 전화하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근데 명언만 구독하고 아, 그래요? 뭐또 형인데 또 해줘야지. 구독 같은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 같은 그분, 유튜브로서. 예, 네, 그분이 그 명함마 씨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 유튜브에다가 그 영철 씨가 하는 유튜브에다가 아, 그 사람 유튜브도 해요? 네, 유튜브 해요. 하는데 그뭐 예언 같은 것도 하시고 예요? 예언, 예, 네, 뭐 그런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무당이 아닌데 무당인 것처럼 막 지가 막 얘기한다는 거네? 그래서 전보로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안 오실 것 같아서 거기 있는 구독자분들이 이제 댓글로 이분 그냥 넣고 점을 좀 봐달라 해서 이제 지금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명현만 씨랑 한번 한다고 이제 영상 보셨다고 했잖아요. 한번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놈 아닙니까? 그안 맞아봤잖아. 영철 씨, 그 명은만 씨한테 안 맞아봤잖아. 나 맞아봤거든. 맞아봐야 돼요. 와, 우리 명은만 씨 진짜 동네 좆밥 다 대뿟다. 대한민국 챔피언이 아시아 챔피언인데, 개나 소나 어그로 끌라고 붙자 이지랄 하는데, 한 맞아봐요. 맞아보면 후에 뼈저리게 느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아우, 참. 나그 뭐, 얼핏 그 이제 명언만 씨 구독하면서 좀 봤는데, 그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관종. 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신점으로 봤을 때좀 네. 모질한 사람이죠. 모질하지, 우리는. 그냥 우리 그런 친구가 오면, 야,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라. 사지 멀쩡한 걸로 고맙게 생각하고, 노가다든 하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 열심히 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도라이. 돌아요. 저 뭐라 합니다, 그런 친구 뭐. 하고 아무리 유튜브 세상이고 인터넷 세상이지만은 그렇게 한 사람을 지목으로 해서 그 망신이거든요, 명함한 씨한테는 솔직히. 네네. 뭐 저처럼 이렇게 저는 뭐 명함한 씨가 직접 찾아왔잖아, 붙고 싶어서. 나는 그 전에 억울 안 끊었어요. 자기가 찾아왔어요. 내이 점집으로. 근데 이거는 경우가 틀리잖아요. 좀비 트립에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 영철 씨가. 저도 그거 봤어요. 이렇게 파도 타기 하고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거 뭐, 싸움도 해놓고 안 하고 도망갔다며요. 그냥 전형적인 쫄보. 저거. 눈 보세요, 눈. 눈 보면요, 대마이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전형적인 대마이가 없는 친구고, 그냥 막 간종이 간종. 앞으로 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친구요? 점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점으로 봤을 때는 뭐, 올해 한 9월, 10월 되면 사그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분이? 이 친구 영철이라는 이름도 네. 사람들의 온라인 상에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냥 조용히 묻어줘요. 그리고 명함 아시하고 싸우고 싶으면 나한테 한번 와봐요. 애를 이기면 내가 인정해 줄게. 아, 나 도발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직접 명함 아시, 봤잖아요, 네, 그때. 나는 봤어요, 봤어요. 명함 아시, 나는 그 멀티짐 그거 가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직접. 그안 해본 사람은 함부로 못 덤벼요, 그거 진짜. 그거 한번 맞아보면 그말안 나오죠. 또 하자는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한번 맞아보면 말안 나옵니다. 근데 역철 씨.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보니까 이제 뭐40한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한참 열심히 뭐 살아가는 방식은 다 틀리지만, 열심히 살아야지. 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유명 인사를 지목을 해서 억울을 끌면서 그런 걸로 돈벌 생각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놀고 하세요. 그리고 뭐 본인 뭐 동자가 실렸다고 뭐 억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기 동자.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고요. 당신이 뭐 동자가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동자 다 있습니다. 돈다 받아야 되고,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뭐, 그 무슨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만.
707 문인가? 예. 뭐 707? 제가 707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그 제가 20대 중반에 호프집에서 그 707 그 부대원들하고 한번 싸움한 적이 있어요. 네. 술 먹고 시비가 붙어갖고 제가 그때 12주인가 13주 나왔어요. 두드리 맞고. 선생님이? 네. 지금 그 특수 부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707 부대라는 부대가 정말 강하거든요. 예전에 네. 한 20년 전에는 정말 진짜 이 눈만 봐도 무서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보면요. 특수 부대 눈 아닙니다. 그냥 똥빵이 눈이에요. 똥빵이 눈. 그건 뭐 영철 씨 저한테 전 본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시고 혹시나 이 영상 보게 되고 막 부하가 치밀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저는 막 아직 나이는 있지만 몸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명언만 안 오면 됩니다. 제가 내가 지금 명언만을 몇 개월째 피해 댕기고 명언만 때문에 전화 차단 걸어놨어요. 그런데 명언만 빼고 다 찾아와도 돼요. 전화. 그리고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언만 씨하고 이렇게 명언만 씨도 이 영상을 보시면 그냥 웃고 대인배처럼 넘기시지. 네. 그런 분하고 괜히 억울을 맞춰주고 뭐 하는 건 알겠지만 상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언만 씨. 명언만 씨 사랑합니다. 네, 이상입니다.